여러분, 인생은 고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거 고해라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이 말이 참 너무나도 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쉴틈 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식들이 잘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해서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알지 못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하루 건너 하루 또 고민하고 고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해와 같은 바다,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맛깔나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과 보람과 만족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역사, 잔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장소는 가나예요. 가나는 갈릴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안에 속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할 때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 연회장의 놀라운 기쁨을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숨겨 놓았느냐. 그 정말 그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잔치가 다시 힘있게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인생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잔치를 할 때는 미리 관례상 혼인 잔치, 그 잔치에 오실 사람들을 다 청함을 받습니다. 오실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도 보면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청함되어 있고 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축제예요? 이 일생에 한번 있는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들과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것을 야무지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쉽게 흘러가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고 항상 실수하게 되어 있고 목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신하게 준비했던 거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UN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는 것이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 아니겠습니까? UN의 각국 대사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것은 인류의 이 존속 문제하고 겹쳐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발발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 준비하고 만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 부족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큰 실패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워털루 전쟁이 워털루 전쟁. 전쟁의 달인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기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바로 당장 내일 아침이면은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아주 기습작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포를 정렬을 했고 포탄을 다 쌓아놓았어요. 아침에 여명이 딱 뜨자마자 바로 한 지역에 그냥 대포만 쏟아 부어서 쉽게 그 전투를 마치려고 했는데 앞불사 새벽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쌓아놓았던 그 모든 폭약이 한 발도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자기의 모든 전술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 나폴레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계획이 철저했고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 때 내 인생은 허사였다라는 거, 허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의 계획으로 세워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인생이야말로 헛된 인생,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판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서부터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가볍고 그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내가 필요해. 나의 은혜가 필요해. 나의 지혜가 필요해. 나의 오른손이 필요해. 그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헐값 인생, 겉은 번지를 마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실패한
허사된 그런 인생이다.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멋있는 잔치였어요. 겉으로는 정말로 먹을 것이 많은 잔치였어요. 그러나 그 잔치에는 꼭 필요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질 때, 그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가서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인에게 가야지. 주인에게. 신랑에게 가고 신부에게 가야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들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께 달려와서 이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잔치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다? 이 잔치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 눈에 볼 때는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그들의 인생을 가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주일날 그 힘든데 다시 또 교회를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돌 항아리 여섯 개, 텅 빈 돌 항아리 여섯 개. 종교생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도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허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 항아리는 무엇에 썼느냐? 정결 예식에 썼어요. 그다 물을 부어가지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정결 예식에서 쓰였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겉은 멋있는 그런 신앙의 경력으로, 화려한 경력으로 쌓여 있지만 그들 속 내부는 생명이 없는 공허한 죽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리였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잔치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었어요. 이 잔치에 와주신 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셔놓고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손님으로 모시고 대우하니까 우리 안에 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유명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번 실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허름한 복장을 하고 기차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2007년 1월 어느 날 아침에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자,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지금도
조슈아 벨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연주를 하는데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에다가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아주 엄청난 그 자기가 쓰는 그 고가의 바이올린을 들고 그 기차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주는 그냥 슈베르트에서부터 바흐까지 아주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대곡, 그 대곡을 45분간 연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큰 홀을 빌려서 연주를 하면은 수많은 관객들이 표가 매진이 되고 S급부터 A좌석부터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자, 그 엄청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침에 그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문사에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45분 동안 109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잠깐이라도 발을 멈추고 그 대가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7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7명. 그리고 그가 놓았던 그 모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모자에 들어간 돈이 32달러가 전부. 그의 연주 한 번에 수십만 불의 막 그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대곡을 듣고 가면서도 누구 하나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조슈아 벨의 연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그 아름다운 새싹들 봄바람이 불고 새싹들이 드러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들고 형형색색 온 세상이 아름다운 물결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셔서 그분은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수준의 아름다운 교향곡들을 주님이 울려 퍼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기동하며 숨을 쉬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새벽에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헐떡헐떡 뛰니까 아내분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을 붙들고 한 1분이 지나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둘이 울면서 벌떡벌떡 뛰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다가 그냥 뭐 911 부를 그런 기회도 없이 그러다가 남편이 겨우 숨을 한번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은 땀으로 젖고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유도 몰라 왜 그랬는지도.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숨 쉬고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숨 쉬니까 쉬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숨 쉬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에 별것 아닌 것 같던 내 인생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동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포도주 향기가 나고 맛깔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님의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나의 공생애가 아직 이루어지지 시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이 간청을 거절을 하셨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취했던 동일한 자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무수르기를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나에게 상처가 되네요.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이 나를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다시 또 예수님께 부르짖어 떨어지는 부스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이거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이방인 여인이 구원받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 믿음의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주님은 거절을 했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고 이방인이라도 그가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주님의 이 냉담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래요.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호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힘듭니다. 순종하면은 잘 될 것 같으면 왜 순종 안 하겠어요? 순종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순종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집종이 순종합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위험하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인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 없어요. 이 연회장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회장은 난리가 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빨리 포도주를 가져와야 된다고. 아니, 포도주 비슷한 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물을 떠다 갖다 줘. 그러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는 망신당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계급과 신분을 봤을 때는 망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물을 떠다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이 너무 강압하지 않아요? 힘도 없고 연약한 그 하인들에게 엄청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 자기들이 부었던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학자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이래서 순종이 힘들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보니까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바로 돈으로 환상이 되는 일인데 하루 일을 안 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같이 구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이 아멘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하인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아니 원래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취하면은 질이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구나, 잔치집에 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어찌된 사건인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간증을 할 수 있는 산 체험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하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체험이 있고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오늘도 우리가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